나모 아미도 佛，南无阿弥陀佛，南无阿弥陀佛。합장하시고요.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엔상인 전집 정토수문기 13번째 법문부터 보겠습니다. 한 번은 진서에 사는 스님 한 분이 행각차 요시미즈 이로리를 방문하였다. 마침 스승님께서 도량에서 염불하고 계셔서 시다가 마중나가 서로 마주하게 되었다. 행자가 묻기를 "칭명할 때 부처님의 상호에다 마음을 집중해도 되는가?"라고 하니 시다가 답하기를 "그것은 실로 그래도 된다."라고 답하였다. 이 진서라는 것도 이 지역 명인가 봅니다. 진서 쪽에 사는 스님 한 분이 행각차.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위해서 선지식을 찾아다니느라 여기저기 다니는 것을 행각을 한다고 말합니다. 요시미즈 이로리, 길수려라고 하는데요. 이 려자는 일본에서는 이것을 이제 암자라고도 그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암자려려 뭐 이렇게도 부른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제 초막이라는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법연상인께서 그때 당시 아마 이 길수려라는 곳에서 거기서 이제 주석하고 계셨나 봅니다. 그게 계시면서 본인 스스로 염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자들도 제접을 하면서 그렇게 지내셨나 봅니다. 그래서 이 스님이 이제 마침 여기저기 행각을 다니다가 아마 법엔상인이 여기 계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법엔상인께서 도량에서 이제 혼자 염불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자가 이제 마중나오게 됐죠. 이 행자는 이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진서에서 이제 오신 그 스님이 칭명할 때 부처님의 상호에다 마음을 집중하도 되는가? 이것은요, 뭐 저한테도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 꽤 많거든요. 칭명을 할때 칭명은 입으로 하기 때문에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몰라가지고. 이 마음을 부처님 상호에다 둬도 되느냐, 아니면 부처님의 미간에 백호를 관하면서 염불하도 되냐,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부처님의 그 무량 광명을 관하면서 지금 광명이 햇살처럼 나를 비춰주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염불한다, 또는 이제 뭐 연꽃 위에 올라 앉아서 염불한다, 뭐 등등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자가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답을 한 거예요. 이때 스승님께서 도량문을 열어 젖히면서 말씀하시길 원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상을 주었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칙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라는 글만 알고 있을 뿐이다. 우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침 이런 대화를 법연상인께서 염불하시면서도 들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도량문을 이제 활짝 열어 젖히면서 말씀하셨다. 밀어 젖히다.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뭐 천천히 얘기해도 되잖아요. 안으로 들어온 다음에 직접 만나 뵙고 이제 서로 얘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도량문을 열어 밀어젖힌 거예요. 왜냐하면 법에 대해서는 이 법연상님께서도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어떤 법이 잘못 전달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량문을 밀어젖히면서 바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자 보세요. 원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당신들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의 의견이다. 아, 참고하라. 뭐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당신들의 그런 얘기를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법연상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 바로 이 단락입니다. 이것이 유명한 선도대사님의 48자석이라고 하거든요. 48자석. 여기는 본원문과 본원성취문 이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열 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는 성불 하지 않겠다. 이것은 제 18원 원문이고요. 인지에서 발한 발언문이고 그 다음에 지금은 성불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성취문이 되는 거죠. 이 본원문을 이렇게 성취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저 부처님은 지금 현재 극락세계에서 성불하셨으니 마땅히 근본 소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직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알라. 이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중생이 직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염불할 때 다른 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이것만 생각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애초에 그렇게 발언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의 명호를 부르되 적게는 열 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는 성불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명호를 부르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아미타 부처님의 인지의 서원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입으로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는 뭘 생각합니까? 바로 내가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이 지금 성불하셨기 때문에 내가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반드시 왕생한다는 것을 알고 염불하면 염불하면 할수록 환희심이 넘쳐나게 됩니다. 염불하면서 내 공덕이 언제 기준치에 도달할 수 있지? 내가 얼마만큼 염불을 더해야 내가 왕생할 수 있지?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염불하는 것보다 지금 염년마다 염불하는 즉시 나는 왕생이 결정되었다. 이런 마음으로 염불하면 당연히 환희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정말로 이런 교리에 안심을 한 사람들은요. 염불을 많이 해도 하면 할수록 환희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더욱더 의지처가 있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은 나마아미타불 나마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는데 막내면 막내대로 일어나고 그리고 염불이라는 게 언제 어디까지 해야 이게 이제 왕생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염불을 하면 할수록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느낌이 없단 말이에요. 망념은 망념대로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옆에서 누가 그것은 당신이 업장 소멸을 하지 않아서 그래. 먼저 업장 소멸하고 나서 염불하자. 그러면 바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로서 안심을 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이 부처님의
이 본원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이런 환희심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부처님의 본원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염불하면 반드시 왕성한다 이것만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탈 부르는 거예요. 그 외에 뭐 부처님의 상호를 관한다든가 뭐 광명을 관한다든가 부처님의 지혜 공덕을 뭐 관한다든가 사실 이런 것들은요 따로 관하지 않아도 명호 속에 다 들어있거든요. 광경에서 부처님의 84,000 광명은 염불 중생을 섭지불사한다고 했잖아요. 이 말은 염불하는 사람은요 따로 관을 하든 안 하든 부처님의 광명이 그 사람을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부처님의 광명이 나를 비춘다고 생각을 해야 부처님 광명이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염불을 하면 그걸 몰라도 부처님의 광명을 비추게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은 명호의 자연스러운 그런 기능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염불을 하면서 이 광명을 관하지 않아도 이미 광명은 그 속에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걱정은 전혀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생각을 해보니 나의 한계로는 설사 부처님의 상호를 관한다 해도 진실로 부처님께서 설한 바대로 관하는 게 아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제 근기가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관상염불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대의 우리 중생들의 근기로서는요 이 관법을 여법하게 닦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관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하나의 관을 설하고 나서 이와 같이 관하는 것을 정관이라고 하고 이렇게 관하지 않으면 그것을 사관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정관은 올바른 관법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은 잘못된 관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뭐 부처님의 상호 이것을 경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내 마음속으로 이렇게 관하고 저렇게 관하고 절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서도요 반드시 관경에서 설한 대로 그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이제 올바른 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생들은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부처님의 이 백호 광명을 관하는 것도요 그 얼마나 어렵습니까? 부처님의 백호 광명이 얼마나 크다고 했어요? 다섯 개의 수미산을 합쳐 놓은 것과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범부가 무슨 수로 관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 나도 부처님 상으로 관한다 말은 그렇게 해도요 그것은 부처님께서 설한 바대로 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라서 깊은 본원에 의지하여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것만큼 수승하지 못하니 이것이 바로 진실한 행위다. 관경에서 관법을 설한 것은 맞지만 그것이 부처님의 본원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의 본원에 부합하는 행은 뭐냐? 바로 칭명염불인 겁니다.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르는 이 명호 속에는요 관불을 통해서 얻게 되는 그런 공덕이 그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상호의 공덕, 부처님의 뭐 광명이든 지혜든 신통이든 모든 공덕이 명호 속에 안 들어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명호 자체가 부처님의 본체인데 본체밖에 따로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은 굉장히 얕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남아미처럼 남으면 그 누가 못합니까? 어린애들도 다 하잖아요. 하지만 그 명호의 공덕은 그만큼 수승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명호를 잘 불러서가 아니라 명호 자체에 그런 공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명호를 부르는 사람도
그런 수승한 공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법이 훨씬 심오하고 훨씬 수승한 것 같아도요, 사실은 본원에 의지해서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만큼 수승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게 관념이 전도되었거든요. 어려운 것은 무조건 공덕이 많은 거고 행하기 쉬운 것은 공덕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정토문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칭명연불보다 더 큰 공덕은 없어요. 설사 실상연불을 하더라도 칭명연불보다 수승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실상연불이라고 해도 본인의 그 경계에 따라서 얻게 될 공덕이 다 다르거든요. 부처님의 공덕과 보살의 공덕이 다르고요. 보살의 공덕과 아라한의 공덕이 다르고. 그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입으로 칭명연불을 하는 게 이게 바로 진실한 행위입니다. 물론 이제 부처님의 상호를 관한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도 부처님께서 직접 설하신 그런 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근기로서는 그렇게 부처님께서 설한 대로 관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칭명 왕생의 본원을 세우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광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난존자에게 그대는 이 말을 잘 지내야 하느니라. 이 말을 지닌다는 것은 바로 무량수불의 명호를 지니는 것이니라. 이렇게 결론이 나잖아요. 역시 칭명연불이거든요. 그 아미타경에서 또 일심불란하게 칭명하라고 했잖아요. 같은 얘기예요, 사실. 일심불란이나 또는 그다음에 저 무량수경에서 일양전념이라고 있잖아요. 일양전념과 일심불란. 우리 정토종에서는 같은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무량수경에서 삼배의 왕생이 나오는데요. 그 삼배 상중하 삼배 중생들에게 전부 일양전념 무량수불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상배 중생이라면요, 상근기 중생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관법을 닦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런 관법을 닦을 수 있는 중생에게조차도 부처님께서는 일양전념 무량수불하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상근기한테도 그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다 하근기는 더더욱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부처님 본원에 의지해서 입으로 명호를 부르는 이런 수행을 해야 이게 가장 수승한 행위고 또 실제로 나의 근기에 부합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바로 진실한 행위라는 거죠. 네, 이거는 13번째 넘어가고요. 14번째 법을 보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여쭙기를 내가 묻기를 해요. 만약 지혜를 왕생의 요체로 삼는다면 제가 스승님을 따라다니며 학업에 힘쓰겠지만 만약 칭명만 하면 왕생대사를 해결하는데 충분하다면 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스승님께서 법문해 주시면 제가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처럼 잘 받들어 지니겠습니다. 우선 이 질문을 보겠습니다. 한 번은 내가 내가 누구겠어요? 그 시자, 세관 상인을, 여기서는 세관 상인을 지칭하는 거예요. 세관 상인이 이제 법연 상인의 원래 시자였기 때문에 한 번은 이렇게 이제 여쭙다고 합니다. 지혜를 왕생의 요체로 삼는다면, 그러면 워낙 이제 이 법연 상인 본인이 경률론 3장을 통달하신 그런 대선지식이기 때문에
당연히 스승님을 따라다니면서 학업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 교리 공부에 힘쓰겠다. 왜 지혜를 왕성의 요체로 삼는다면. 그런데 만약에 측면만 하며 왕생대사를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면 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도 측면만 하며 왕생대사 이 큰일을 해결하는 데 충분하다. 원만하다. 차이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나도 이제 안심을 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다. 불교에 소위 84,000 법문이 있는데 그것을 언제 다 배우겠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지혜를 왕생의 요체로 삼는다면 많이 배울 수밖에 없어요. 불교라는 게 하나만 해가지고 사실 정말 상근기가 아니라면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육조해능대사처럼 하나만 해가지고 모든 걸 다 깨달을 수 있다면 그 정도가 되면 뭐 그런 근기가 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보통 사람들은요 뭐 여러 가지 교리 뭐 천태종 하는 사람들은 뭐 천태학문 공부하면 될 것 같죠. 천만의 말씀 다른 것도 다 공부를 해야 되면 유식도 봐야 되고요 중관도 봐야 되고요 화엄도 봐야 되고요 다 봐야 됩니다. 지혜를 요체로 삼는 그런 수행 법문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일단은 많이 배워야 되거든요. 근데 측면만 하면 왕생대사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럼 다른 것을 뭐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 이제 스승님께서 법인사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법문을 해주시면 제가 부처님의 금구성문처럼 이렇게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예요. 스승님께서 이렇게 답하셨다. 왕생의 정업은 칭명의 요체라고 해성문에 분명히 나와 있다. 이것은 선도대사님의 해석에 분명하게 나와 있잖아요. 앞서 48자석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처님이 지금 성불 하셨기 때문에 중생의 칭념만 반드시 왕성한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는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 역시 분명하니 학업이 왜 필요하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학문, 이런 학업들이 왜 필요하겠는가? 왕생을 위해서 왜 필요하겠는가? 이런 뜻이죠. 그럴 바에는 일심으로 염불을 하는 것만 못하다는 거예요. 일양연불로 빨리 정토 왕생하여 성중들을 만나 법문을 듣고 수지하는 것만 못하다. 또한 저 국토의 장음은 밤낮으로 심오한 법을 설하고 있어 자연스레 수승한 이해를 개발하고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왕생은 지혜가 있고 없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왕생에 있어서는 지혜가 있고 없고를 가리지 않는다. 선도대사님 해석문을 보면 이게 분명하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학업이 왜 필요하겠는가? 학업에 힘쓸 바에는 차라리 일양연불로 하루빨리 극락왕생해서 성중들을 만나 법문을 듣고 수지하는 것만 못하다. 이것은 극락세계의 정보장엄이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극락왕생하면 이미 왕생한 그런 성중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극락세계 가면 당연히 이제 아미타 부처님도 계실 거고요. 관세음보살님도 계실 거고 대세지보살님, 문수보현 이런 대보살님들 우리가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법문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법문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금 우리로서 이게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경을 통해서 지금 주석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지만 그거 가면 그런 대보살님들로부터 직접 그 법문을 듣고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바세계에서 학업이 아무리 뛰어난들 학업이 우리의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극락정토에 왕생하면 이래 수많은 불보살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법문을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빨리 깨닫고 빨리 성불을 할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극락세계 의보장음도 우리를 위해서 법문을 해줍니다. 정토의 장음. 이 장음에 뭐가 있을까요? 극락세계의 나무도 있고요. 뭐 풀도 있고 꽃도 있고 바람도 있고 새들도 있고 모든 게 다 우리를 위해서 설법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듣고 나면요, 우리는 자연스레 수승한 이해를 개발하고 무생법인을 얻게 된다. 선도대사님의 그 개송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식종횡자연오 미차사량인 일념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육식이 극락왕생하면요, 육식이 종횡으로 저절로 깨닫게 된다. 그리고 미자사량 일념공, 그러니까 우리가 일념을 따로 사유할 그럴 필요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사바세계에서는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선방에 앉아가지고 최소한 몇 년, 수십 년을 앉아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극락세계는요, 우리가 막 깨달으려고 따로 노력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육식이, 육식종횡 자연오라. 이것은 우리 안이비설신의가요, 극락세계의 모든 정보든 의보든 접하기만 하면요,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대상, 또는 귀로 듣는 소리, 육식의 대상이 뭡니까? 색, 성향, 미촉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극락왕생하면,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로, 안입이 설신 대상이 되는 색, 성향, 미촉법을 접하는 순간 우리는 한 생각 사량할 필요 없이 저절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극락세계가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우리 사바세계에서는요, 소동파의 선시라든가 뭐 여러 스님들의 그 선시를 보면 사바세계도 뭐 유정무정이 뭐 다 설법을 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설법을 우리는 무량업 동안 들었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독각이라는 그 독성이라고도 하죠. 독성은 부처님이 안 계실 때 혼자서 낙엽이 지는 모습을 보고 무상함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절로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독각을 성취하게 된다. 이것을 연각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에게는요, 낙엽도 이분을 위해서 설법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사바세계 모든 사물들이 무상이라는 이 법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스스로 이런 독각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이 세세생생 닦은 공덕이 있고요, 그리고 그분이 상근기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극락세계는 어떠하냐? 극락세계는 무상만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극락세계는 뭐가 무상하겠습니까? 극락세계는 무의열반계라고 했잖아요. 실상의 세계예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들은 중생들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세계의 칠보수, 팔공덕수, 이것을 한번 마시기만 해도요, 마음의 때가 싹 사라지고요, 식이 더 맑아지고 바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극락세계는 우리가 냄새를 맡든 어떤 대상을 보든 어떤 소리를 듣든 전부 우리를 깨닫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사바세계에서는 중생의 근기가 강하고 그 다음에 연이 약합니다. 중생의 인이 강하고 연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상근기만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극락세계는 중생들의 근기에 상관없이 경계 자체가 너무나 수승하기 때문에
그 경계를 접하는 순간 아무리 근기가 약한 중생도 바로 깨닫게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극락세계가 모든 게 다 실상의 세계 그리고 무위열반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게 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하면 우리가 왜 빨리 성불을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러한 환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성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극락 왕생에도 수행을 오래오래 해야 뭐 성불할 수 있다. 극락세계는 단지 이제 불태전을 얻는 곳이지 수행은 본인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뭐 열심히 용맹정진하는 사람은 빨리 성불하고 조금 게으름을 피우는 사람은 늦게 성불하고 그렇게 해서 가는데요. 극락세계 왕생하면요. 우리 이 몸 자체가 이런 사바세계에 이런 몸이 아니잖아요. 다 연화화생이잖아요. 연꽃에서 화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육근 모든 게 다 가장 최상승의 근기로 변해 있습니다. 그리고 극락세계의 육경 모든 환경 자체가 우리를 깨달음으로 인도하고 성불로 이끌어주는데 왜 단지 그냥 불태전만 이루고 성불은 본인이 스스로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해야 성불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요 극락왕생한 사람은 왕생론에서 부처님의 정각의 곳에서 화생을 했다고 그래요. 정각이 뭡니까? 성불 아닙니까? 성불의 꽃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우리가 성불하게 되는 거죠. 새들이요. 새들이 처음 태어나면 날지를 못해요. 그렇죠? 알에서 이제 부화가 되면 처음에는 날지를 못해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날개가 좀 단단해지면 그 다음에 이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새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나는 걸까요? 새들이 연습을 많이 해서 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럼 인간도 연습을 많이 하면 인간도 날 수가 있겠네요. 새는 원래 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부화돼서 아직 날개가 단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날지 못하는 거지. 조금만 자라서 날개가 단단해지면 바로 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인간은 30대, 40대 아무리 체력이 아무리 전성기 때라 해도 우리는 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은 본래부터 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들의 그런 시각에서 바라보면요. 그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는 부처님의 성불의 꽃에서 화생을 한 그런 존재들인데 당연히 우리 극락세 성불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그것도 아주 빨리. 이게 우리 정토종의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승한 이에 우리 깨달음 얻게 되고 무생법인을 얻게 되는 거죠. 무생법인을 얻으면 일단 이제 불태전을 얻게 되는 겁니다. 바로 불태전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염불 왕생의 뜻을 몰라서 배워서 알려거든 대충만 알면 충분하다. 정토 왕생을 위해서 왕생과 전혀 무관한 그런 학문들을 그렇게 배울 필요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다 필요 없으면 그냥 우리 교리 공부도 할 필요도 없고 지금 뭐 법문 들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여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염불 왕생의 뜻을 몰라서 배워서 알려거든. 근데 대충만 알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럼 난 대충만 알았으니까 이제 안 들어도 되겠네.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대충이라는 말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대충이라는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을 사소한 것, 세세한 것까지 다 알아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들만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요, 환경 자체가 옛날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연불행자라 해도 다른 교리는 몰라도 우리 정토종의 교리만큼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배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렇게 정토 진종처럼 그렇게 하나하나 다 지류로 이렇게 나눠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연불왕생의 이치를 알기 위해서 연불왕생의 뜻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 옛날에는요 이런 법문을 듣기가 쉽지가 않았거든요. 정토 법문을 이렇게 설하는 스님들도 많지 않았거니와 들으려고 해도 요즘처럼 무슨 녹음기가 있습니까? 유튜브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접 듣지 않으면요 들을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때요? 절에 안 가도 집에 앉아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정토 연불하면 수많은 자료들이 쫙다 올라오잖아요. 근데 공부를 하는데 편리한 점도 있지만 대신 너무나 난잡하게 그런 여러 가지 정토 교리들이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 머리가 뒤죽박죽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다 보면 막 거침없이 말은 잘하는데 일관성이 없고요, 일단은. 그리고 가끔 이제 들어보면 이제 횡설수설하는 경우도 있어요. 첫 번째 말은 옳은 말이었는데 두 번째 말 들어보면 또 엉뚱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그걸 눈치를 못 챕니다. 왜? 잡다하게 이것저것 다 배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이 교리 공부에 좀 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교리들 때문에 자기도 이제 혼선을 빚기가 쉽거든요. 연불왕생의 그 뜻을 모른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제대로 된 안심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면 배워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는 목적은요, 연불왕생을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왕생과 무관한 교리들은요, 일단은 우선은 우리가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정말 연불왕생과 전혀 무관한 교리들을 배워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하려고 그렇게 배워서는 이제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대만에서 공부를 할 때요, 그게 성도문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스님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그분은 이제 중관학의 대가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 순수정토를 접하기 전이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토 교리들이 정말 이제 머릿속에 뒤죽박죽 이렇게 막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통 정리가 아직 안된 상태였죠. 무슨 뭐 유식학, 그다음에 중관학, 천태학, 화엄학 뭐 여러 가지 교리들이 머릿속에 막 들어있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되게 교통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스님은 중관학의 대가이기 때문에 정토를 해석할 때도 중관의 반야 공성의 관점에서 정토를 해석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도 연불을 하고 대만에도 이제 연불에 대한 교리를 공부하러 갔기 때문에 단지 그냥 중관학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게 제 성에 차겠습니까? 당연히 차지 않겠죠. 근데 그 스님이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정토가 왕생이 그렇게 쉽다고 하면 그러면 연불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관야를 배우고 뭘 배우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교리는 어디다 써먹으려고 하느냐. 그런 얘기를 처음 딱 듣고 저도 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순간 이제 헷갈린 거죠. 왜 정토에 관한 교리를 배우러 대만에 갔는데 그동안 내가 배우고 있던 것이 성도문의 교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염불과 성도문이 완전히 무관하다면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교리는 어디다 써먹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스님의 뜻은 정토가 특별 법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 정토 법문 교리를 해석할 때는 모든 성도문의 교리가 다 적용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천태종 도량에서 천태종에서 말한 일심상관의 도리, 장통별원 그런 이제 교리들을 공부를 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교리들이 염불왕생과 사실 얼마나 연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대적으로 많은 그런 정토 선지식들이 천태학의 관점에서 정토를 해석해 왔기 때문에 정토 교리를 알려면 천태학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천태학의 교리가 전부 정토와 연관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거든. 최소한 일심상관하고 우리가 염불하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요? 그것은 전혀 무관한 그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교리와 실제 수행의 행법이 서로 괴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리 따로 수행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수정토 배우기 전에 다른 여러 가지 교리를 배웠었는데 그런 교리와 정토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정토종 교리를 지금 이렇게 배우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교리는 성도문 교리를 배우고 수행은 정토문의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가르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염불도 성도문의 교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뭐 비판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우리 정토종의 교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이제 정토 교리에 입각해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정토종의 교리 이것은 우리의 실수행과 우리 칙명연불과 무관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전부 다 우리가 연불하는데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에요. 즉 이런 교리와 행법이 완전히 일치하다는 거예요. 서로 괴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교리 따로 행법 따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워 있는 교리 다 뭐예요? 다 우리가 염불하는데 도움이 되는 지도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교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교와 행이 괴리되어 있지 않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토종의 교리를 통해서 정토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천태종의 교리를 배우고 정토 연부를 하는 거나 뭐 반야 공성의 교리를 공부하고 또 정토 연부를 하는 거나 선종의 교리를 공부하고 정토 연부를 하는 거나 연부는 어떤 사람은 연부는 똑같은데 뭐 똑같은 연부를 하는데 뭘 그렇게 따지냐 하는데 안심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마음을 어디다 둡니까? 바로 부처님의 본원력이라 두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디다 둡니까? 예를 들어서 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분명히 염불을 하면서 망념을 없애는 쪽에다가 마음을 둘 거예요. 예, 교리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각자 교리적인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심불란의 그 염불 실력 이것을 따지게 되고요. 청정심을 찾게 되고요. 망념이 일어나면 철천지 원수처럼 어떻게든 망념을 소멸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염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염불이 뭐냐? 염불 그 자체가 부처님의 본원력이 아니라 염불은 우리가 일심불란을 얻기 위한 청정심을 얻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은 뭐라고 하냐면 염불을 하지 않고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망념이 사라지고 마음이 청정해지면 그게 바로 정토다. 이런 해석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심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충 알면 된다고 했는데, 이 대충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주 대략적인 것, 굵직굵직한 것들, 근본적인 것, 핵심적인 것들, 이런 것들만 알면 된다. 예를 들어서,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세세하게 해석하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안다면 이것을 대충 아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바로 받아들인 사람은 많지가 않습니다. 왜 염불하면 반드시 왕생하냐? 내가 아직 망념이 이렇게 많은데, 나 업장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염불만 왕생하냐,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좀 더 세세하게 배워야 되죠,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대충 알면 된다는 것은 너무나 그 디테일하게 세세한 부분까지 그까지 다 알아야만 나는 염불할 수 있다,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하다 보면요, 그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리고 조사 스님들도요, 그렇게 세세하게까지 설명을 해놓지도 않았어요. 왜? 그런 것들은 왕생에 대한 전혀 그 문제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요즘에는 뭐 시골, 뭐 도시, 시골 뭐 크게 구분이 없잖아요, 옛날처럼. 옛날에는 그 시골에 노인분들, 아주 저 교육을 못 받은 글도 모르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 전생에 선근이 있는 사람들은요, 염불하면 극락세에 갈 수 있습니다. 임종할 때 아주 편안하게 죽을 수 있고, 죽으면 바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 그래요? 아 그럼 염불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환희심으로 염불하다가 임종할 때 아주 아주 수성하게 왕생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은 그냥 대충 안 거잖아요. 우리보다 몰라요, 사실. 교리적으로 말하면. 이분들이 우리보다 많이 알겠습니까? 글도 모르시는 분들인데. 그러나 이런 분들은 우리 정토문에서, 최소한 정토문에서 이런 분들을 상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별로 의심이 없거든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또 수승하게 왕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충 말하면 충분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법문을 더 이상 들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정토문에 관련해서 이런 교리들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들어도 그것은 대충 아는 거예요, 사실. 예, 정말로 자세하게 알려면 그것은 우리가 극락세계 왕성해서 자세하게 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세부적인 것에 얽매여 가지고 나 이 문제를 해결 못하면 나는 염불을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선도대사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정산 이문의 이익을 설하셨으나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그 뜻은 중생이 한길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의 명호를 부르는 데 있다. 이것은 세세하게 해석한 게 아니잖아요. 이것만 제대로 하도 이거 대충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말씀인데, 정산문 중에 오로지 명호를 전념하여 왕생함을 나타냈다. 그러니까 광경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정선도 있고 산선도 있는데, 선도대사님의 눈에는 오로지 염불, 측명염불하라, 이것만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핵심, 이것만 딱 잡아, 포인트만 딱 잡아가지고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따지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니, 무슨 말이냐? 에? 광경에 13정관도 있고 삼복구품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여기 오로지 명호를 불러서 왕생한다고 이것만 나타냈다고 하느냐, 이렇게 막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 정토종의 그런 이제 핵심적인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지엽적인 부분에서 그게 얽매여 가지고 이 믿음을 못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일체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엄력에 올라타는 것을 증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것도 대충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48원에서 하나하나 발언해서 설하기를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나의 명호를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며 적게는 10번을 불렀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니까 선도대사님이 봤을 때는 48원 다 다르잖아요. 경문 문자만 보더라도. 근데 선도대사님 눈에는 제1원에서 제48원까지 전부 제18원 연불 왕생원을 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들 눈에는 말이 되지 않는다. 48원이 다 다른데 연불 왕생원 제18원 하나만 있지. 어떻게 48원에서 다 연불 왕생원만 설했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겉모습만 보고 그 이제 속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이것을 대충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충 아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게 또 우리 정토종에서 핵심이 되는 그런 교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도요, 만약 의심한다면 끝없이 의심할 수 있지만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요, 이것보다 더 마음이 편한 건 없습니다. 우리가 선도대사님, 아미타 부처님 화신이라는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고 이분의 말씀을 부처님 말씀처럼 이렇게 여기면서 그대로 받아들이면요, 정말로 안심이 되고 더 이상 두려울 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왕생하는 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 절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정토종의 올바른 교리에 우리가 안심을 하게 되면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만이면 만 명이 왕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안 따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설사 많이 배운다고 해도 범부의 지혜가 얼마 안 되기에 공연히 지혜로 이해하는 것만 즐기며 측명의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제 중생의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세세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때도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이 굵직굵직한 부분들, 핵심이 되는 부분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나서 연불을 하면서 세세한 부분은 천천히 공부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뭘 복잡하게 그렇게 세세하게 공부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나는 연불만 하면 족하다. 그럼 이런 사람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이것만 딱 믿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는 이 생각만 하고, 반드시 왕생한다고 생각하고. 입으로 측명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충분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여기에 만족 못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내가 연불 왕생에 대해서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세세한 교리 부분은 따로 우리가 공부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세세한 부분까지 이해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연불하면 반드시 왕생, 이 교리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럼 그 사람이 말하는 그 세세한 교리를 뭐 한두 마디로 그걸 다 설명이 되겠습니까? 공부하다 보면요,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또 하나 나옵니다. 그게 해결되면 또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공부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먼저 핵심이 되는 걸 받아들이고 나서 나머지 부분은 천천히 공부해도 늦지 않다. 이것은 각자 근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본만 먼저 파악을 하고 지엽적인 부분들은 안 하셔도 되고 아니면 천천히 근본을 확실하게 이제 우리가 그것을 이제 파악한 상태에서 지엽적인 문제는 천천히 해결해도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만에서요, 그 염불에서 이제 암이 나은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 사례를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토종 그 도원염불회라고 있어요. 그 대만에 이제 도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염불회가 있습니다. 우리 정토종의 그 도량이죠. 그게 이제 하는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본명은 불지입니다. 지는 땅지자예요. 예, 부처불자 땅지자. 예, 이 보살님이 올해 이제 80세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제 염불회 다닌 지 이제 10년이 넘었어요. 그 이분을 통해 가지고 많은 연우님들이 그 염불회를 오게 되었고요. 그리고 본인도 염불을 아주 열심히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거 2020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일이죠. 2020년, 그러니까 5월 달에 이제 건강검진을 받는데, 폐 쪽에 0.5cm 되는 그 이제 암세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그걸 이제 검진을 하고 이제 확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제 큰 병원에 이제 가셨다고 합니다. 그 갔는데 거기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보고는 그것을 다시 보고는 아직 이 종양이 너무 작기 때문에 2개월을 지켜보고 두달 뒤에 다시 오시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런 뭐약 처방도 준게 없고요. 어떻게 치료하라 이런 말도 없고 뭐두달 뒤에 그냥 오라. 그렇게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지 이 보살님이 그 말을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이 보살님은 이 역시 정토종의 교리에 대해서 대충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사 문제에 대해서 전혀 두려움이 없었던 거예요. 왜? 연세도 있고 나는 지금 죽으면 당장 지금 부처님 따라 극락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죠. 그리고 자기는 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아미타 부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부처님의 이 무량광 속에 내가 둘러싸여 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냐. 그래서 뭐 어떻게 치료하라 뭐약 처방도 내린 게 없고 그러니까 먹는 약도 따로 없기 때문에 아뭐 이때 더 열심히 염불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또 이제 염불을 하는데 아미타 부처님께 이제 발언을 한 거예요. 시간이 다 됐으면 부처님 따라 극락세계 왕성해서 극락세계는 아무런 고통이 없고 온갖 즐거움만 있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극락왕성에서 더 이상 육도윤회 이런 생사고를 받지 않게 해주시고 만약 아직 수명이 남아 있다면 이 암세포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발언을 하고 염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또한 가지 이분은 부처님께만 이렇게 발언한 게 아니고요 자신의 암세포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 불교에서 보면요, 우리가 암세포가 있다고 하잖아요. 암세포가 있다는 것은 물론 이제 생리적인 현상도 있겠지만 상당수는요, 우리의 그 어떤 원친 체주들이요,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면 그 자리가 이제 그 암세포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살님은 이 암세포를 하나의 생명체로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암보살님, 제 몸에 이렇게 있어가지고는 영원히 여기서 벗어날 기약이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따라 함께 염불하십시오. 제가 염불한 공덕을 이렇게 회향을 해드릴 테니까, 이 암세포 이 보살님도 아미타 부처님을 따라서 극락왕생하십시오. 거기 가면 다시는 고통이 없고, 즐거움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서 이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십시오. 이렇게 암세포한테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염불을 했대요.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정진해서 염불을 했대요. 그래서 맨날 염불 공덕을 회향을 해준 거예요, 암세포에게.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염불하다가 2개월이 지나서
다시 그 타이베이에 있는 그 아주 큰 병원이에요. 그 가가지고 다시 이제 그 사진을 찍어보니까 암세포가 싹 사라지고 없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로 이제 완치가 된 거죠. 약한번안 쓰고 바로 이제 완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80대 노인이신데, 이렇게 아미타 부처님에 대해서 이런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암이 걸렸다는 얘기를 듣고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아주 이제 침착하게 이 암세포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매일매일 공덕을 회향을 해줬던 거예요.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의 든든한 뒷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만약에 아미타 부처님과 같은 이런 뒷배가 없었다면 일반인들은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어디 갈지를 모르는데. 죽어서 아무것도 없다면 그만이겠지만, 정말로 저승사자가 있고 내가 염라대왕 앞에 잡혀가게 된다고 생각하면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이 보살님 뭐라고 하냐면, 저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아미타 부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줄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 사례를 대중들에게 공양을 드리오니, 일체 인연 있는 사람들은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고, 오로지 아미타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서 부르며 아미타 부처님의 정토에 왕생하기를 발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믿고 남도 믿도록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불치교사님 아마 아직도 살아 계실 겁니다. 나중에 이제 대만에 갈 기회가 있으면 예, 인연이 되면 이분도 한번 만나볼 수가 있고요. 자, 오늘은 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남아미타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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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미타불. 나모 아미 도 佛. 나모 아미 도 佛. 나모 아미 도 佛.